자, 그러면 저희 뭐 이름만으로도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네. 우리 박석중 파트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금요일이라 아마 조금 더 캐주얼하게 이렇게 또 요즘 입으시는 모양이죠? 아, 저희 금요일이 또 캐주얼 캐주얼 데이. 아, 네. 아직 대학생 같아요. 어,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또 벌써 심장아 뛰지마 뭐 이런 분들 뭐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자, 우리 박석중 팀장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봅니까? 사실 5월에 하반기 전망을 썼었고요. 네.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의 어떤 변곡점을 찾는 핵심을 어느 시점에 이제 테이퍼링을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 중심으로 저희가 하반기를 봤었는데 예상치 못한 델타 바이러스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자극하고 있고 네. 테이퍼링이 아니라 지금 제로금리를 이야기하는 월가의 아이비들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사실 시장을 다시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뭐 수정 전망이라기보다는요. 사실 뭐 두 달 만에 수정 전망을 쓰는 것도 되게 애널리스트로 송구하고 창피한 일이고요.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가야 되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리고 특히나 뭐 3프로를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이게 아쉬운 거죠. 지수 대비해서 내 수익률이 형편없다 보니까 지금 어떤 고민의 주체가 결국은 시장이 빠지면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줄이고 올리면 따라가는데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네. 시장의 중심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희의 생각들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5월에 이야기하셨던 거와 약간 지금 좀 달라진 부분이 좀 있습니까? 사실 큰 기조에서는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네.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릴 거고 종목이나 스타일이나 배분에서는 달라진 것들이 좀 있겠죠. 네. 그 뒷부분에 시간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네. 짧게 욕심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네. 카메라도 한 번씩 봐주세요. 예, 네, 우리 네. 또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러면 시작을 네. 과연 지금 사상 최고가 부근이긴 한데 네네. 피크아웃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강세장 이게 얼마 안 남았다라는 정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정말 그래야 되나 막을 내려야 되냐 이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중기적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보고서 제목을 그래서 제 속마음을 적었어요. 참 네.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게 사실 한 10분 전에 메일링이 됐을 거예요. 네.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3% 이 컴플라이언스를 저도 지켜야 되니까 네. 시간에 맞춰서 보고서를 정리했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제목을 이제 강세장의 막을 내려야 되냐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나가야 되냐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 박석중은 강세론자야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애널리스트는 주식을 좋게 본다 그래서 매수를 해서 돈을 번다라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요. 제가 왜 강세장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기적인 관점을 오늘 조금 설명드리고 네, 싶어서 네, 네. 가지고 왔는데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그러시죠. 나가겠죠? 네, 네, 우리는 차트를. 저 질문을 최소화할게요. 쭉 브리핑을 네. 좀 해주세요. 네. 주가는 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굳이 두 가지 함수로 봐야 된다면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버는 회사가 10배의 PER을 적용받으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000억이 되는 거죠. 네. 주가지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펀더멘탈은 여전히 EPS일 거고 그 주가지수를 결정하는 또 다른 변수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장의 노이즈를 벗어나보면 네. 지금 차트에 이제 파란색과 그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2023년까지의 글로벌 경제와 S&P 500의 순이익 전망치예요. 경제는 IMF를 딴 거고요. S&P 500은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전망치를 딴 것들인데요. 아마 IMF 전망치는 더 이 와중에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예. 2, 3년 동안 경제가 좋아지는데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유동성과 금리는 앞으로 23년까지는 적어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 가운데서 이 늘어나는 이익과 그리고 저기 네 가지 차트가 이런 구조적인 변화거든요. 네. 기업의 생산성이 변하거나 기업의 혁신이 변하거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이 관점에서 이 밸류에이션 주가의 상승을 정당할 수 있는 할인율과 유동성의 환경이 유지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되게 불편한 이야기겠지만 지금 장에선 주식시장을 하방을 확대하거나 숏을 잡거나 주가를 나쁘게 보는 기회비용이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장인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큰 그림을 지금 바꿔야 되냐라는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중기적인 장기적인 생각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제가 투자자들에게 강조드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큰 뷰는 아까 말씀 김프로님이 말씀드렸던 건 픽아웃이라는 단어를 저도 지겹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 픽아웃은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근데 모멘텀이라는 건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방향성에서 각도와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추세에 대한 부정으로 갈 거라는 보고서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나라 전략을 쓰신 분이 그 이야기를 썼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서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저는 올해 내년까지 경기는 회복에서 확장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들이죠. 픽아웃 아니다. 그렇죠. 근데 너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넌 어떻게 판단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나 테크 버블 이후에 주식시장이 중기적인 강세장을 보였을 때 과연 편안하게 올라갔냐라는 것들이죠. 경기는 하방을 보일 때도 상방을 열어갈 때도 주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크고 작은 노이즈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내에서 금리와 주식시장의 위험 선호도는 큰 변곡점이 있지만 그러한 노이즈는 추세를 꺾을 만한 요인이 아니라면 팔조종인지 살조종인지에 대한 그림으로 보면 살조종인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많았다는 거죠. 특히 경기가 회복에서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중기적인 뷰를 갖는 게 단기적인 시장을 보시는 나는 종목하는데 시장 안 봐도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한테도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다니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요인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변해? 그럼 너는 계속 주식을 좋게 봐도 돼? 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제가 작년부터 강조드렸던 거예요. 이제 주식을 보는 시각이나 기대 수익률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셔야 돼요. 9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대한 삼포도예요. 주식이란 자산은 위험 자산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크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수익률이라는 게 나머지 안전자산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매 국면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강조드렸던 건 이제 주식시장이 국면전환이 되니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 있게 느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9페이지 위죠. 이 뭐 굳이 세로축을 그려야 된다면 이게 기대 수익률의 높이가 될 거고요. 근데 저는 이 기대 수익률을 이제 하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이슈 이런 것들이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일 우측 끝에 있는 이 주가를 엄청 큰 수익률로 가져가거나 나락으로 가져가게 하는 이런 변수들이 우리의 생각만큼 진행될 가능성이 과거의 경험에서도 많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델타 바이러스와 모든 우려들 그럼 제가 지금 댓글이 안 보이는데 야 너 지금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걸 다 괜찮다고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굳이 합리적으로 봐야 된다면 경기가 중요한 이유는 경기가 확장으로 갈 때 이렇게 부러뜨린 경우가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일 아래 차트를 보시면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장에서 여기에 별 3개 정도를 하고 이 차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GDP 갭으로 경기의 확장의 구간에 어떤 주기를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빅스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변동성 지수죠.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변동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포지션의 변화가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저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큰 뷰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다만
이 수익률 관리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게 음영으로 이제 제가 레인지를 그렸던 건 과거 역사에 남을 만한 강세장들이 저점에서 올라왔을 때 평균 레인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 선은 그 평균 값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은 코비드 19 이후에 글로벌 주식시장의 강세의 강도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이건 네. 이제 주가의 추세를 S&P 500으로 그려놓은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 주가는 어디에 바닥을 찍느냐에 따라서 올라오는 각도가 다르겠죠. 네. 코비드 19인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가파른 속도로 올라온 건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S&P 500, 나스닥 작년 3, 4월에 저점 이후에 100%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지금부터 기대 수익률을 10% 정도 가져가자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큰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기대 수익률을 낮춰잡아야 되고 시장에 대한 이분법적인 성향, 그게 뭐죠? 주가는 되냐 안 되냐,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이런 논쟁들에서 벗어나야 내가 어떤 확실한 수익률을 잡고 내 재테크의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첫 부분에서 강조드렸던 건 강세장의 큰 기조가 변할 만한 일들은 없다. 근데 그 국면이 전환되는 구간에서 우리의 생각과 인식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야 기대 수익률 10% 20%가 되겠어? 라고 하루에도 종목이 10% 20%씩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계좌를 한번 보세요. 지금 시장 대비해서 왜냐하면 제가 아는 정말 투자를 잘하시는 선배님들 매미형님들이라 그러고 애미형님들이라고 그러죠. 네. 몇백억씩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도 지금 시장을 이기는 분들이 정말 극소수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따라가는 방향성, 이제 국면이 전하면 조금 더 겸손해지고 시장의 전략을 바꾸는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막 돈 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물론 주가가 올라오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종목을 네. 잘 따라가셨던 분들, 네. 개별 종목으로 이제 한두 종목을 이제 드립을 하시는 분들은 버신 분들도 있겠죠. 네이버 카카오 주가는 좋았으니까요. 아, 그러면 네. 이렇게 막 여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선수 혹은 뭐 진짜 전문가 뭐 이런 분들도 그렇게 막 번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제가 보고서에는 이렇게 썼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되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불편한 건 전 특히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첫 번째는 주가보다 이익의 반등 속도가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주요국 모든 증시가 차트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좌측 차트를 보시면 주요국 대부분의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 같지만 14페이지인데요 네. 밸류는 다 빠졌어요. 밸류가 빠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가가 빠지면서 밸류가 빠지면 이제 주가가 싸니까 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가가 견조한데 밸류가 빠지면 반등의 속도가 되게 늦어요.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거죠. 삼성전자가 어닝은 좋은데 주가가 못 가서 밸류가 빠졌으니 주식이 좋아요라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주식이 쉽게 올라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펀더멘탈이 강할 때 네. 그때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때 못 오른 주식이 다시 오르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고요. 14페이지 가운데로 우측 책도 보실래요? 네. 최근 3개월 한 달 동안 좋았던 국가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우측에는 장단기 스프레드랑 성장주랑 가치주랑 상대 강도를 그려놓은 건데 지금은 투자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자산들이 지수를 버티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인 박탈감들이나 불확실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텐데 이 글씨가 아마 작아서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3개월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나라들이 인도, 러시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미국 순입니다. 맞죠? 네. 예, 그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신흥국 증시들이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다. 3개월, 최근 3개월만 보자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김프로님이 물어보셨던 본격적인 이야기로 가볼게요. 시장이 팽배하게 뻗어있는 픽아웃, 경기의 정점, 이익의 정점, 그게 주가의 정점이 되겠죠. 그 정점에 대한 우려들을 네. 벗겨낼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이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뒤에 종목 이야기 드리겠지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저랑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네. 저는 이런 팽배한 의심을 걷어내려면 크게 세 가지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네. 두 번째가 경기 회복 경로에 대한 얘기죠. 이게 모멘텀의 훼손인 건지 방향성의 훼손인 건지를 따져야 될 거고, 세 번째가 저는 여기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금리와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일 거라고 보는데 재정정책이요. 특히 미국의 재정.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돌아갈지가 금리와 주가를 결정하고 경기와 이익에 대한 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겠죠. 이걸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는 델타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는 의료학자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이걸 짚어보지 않고 위험에 대한 선호를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 나름 짧은 영어로 그 의학지를 다 챙겨보면서 했었던 결론을 네. 합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커진 건 두 가지 요인일 거예요. 당연히 첫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기 때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좌측 차트가 주요국의 락다운 인덱스예요. 이게 뭐냐면 경제 봉쇄를 풀면 이게 내려가고 높이면 올라가는 데이터인데 경제 봉쇄가 풀리는 구간에서 백신이 보급되는 구간에서 전염력이 큰 바이러스의 변이가 나타나다 보니 바이러스가 확산된 거고 가운데 차트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이 영국의 기존 지배종이었던 알파가 델타로 바뀌는 그 과정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네, 그만큼 네. 전염력이 높은 거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주요국에서 100여 개 넘는 국가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이게 지배종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뉴스플로어에서는 어떤 뉴스만 보죠? 자극적인 뉴스만 보는 거죠. 이게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 백신도 무용지물이다. 이제 뭐 여의도에 그런 찌라시도 돌았어요. WHO가 다시 팬데믹을 선언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유언 비어죠. 그런 것들이 막 돌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는 건 뭐냐면 저를 한번 봐주시면 이게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면 네. 여기 이제 돌기 같은 게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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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는데 이게 인체에 착상돼서 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책에서 본 건데 대략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1년에 염기 서열이라 그러죠. 염기가 네, 네. 한 25개 번 정도의 변이가 일어나요. 25번?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꼴이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베타, 뭐 감마 이런 것들은 그 변이들 중에서 WHO가 지정한 거예요. 좀 성공적으로 많이 퍼진 애들을 그렇죠. 원래 바이러스라는 게 변이를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맞는 독감이요. 한 두 배 정도 될 거예요. 1년에 50회 이상의 변이가 나타나요. 그 중에서 우리 독감 바이러스는 뭐야? 가장 이제 전파력이 높고 이런 바이러스 몇 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독감을 맞는 거거든요. 근데 백신이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돼요. 네. 17페이지에 전파력과 중증 환자 비율과 백신 효능을 따져봐야 되는데 전파력이 높은 건 맞아요. 두 배 가까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좌측 차트예요. 지금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중증 환자의 비율이 통제되고 사망률도 통제되고 있는 거죠. 영국이 지금 무모한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의 지금 사망률이 한 0.1% 조금 넘을 거예요. 독감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딱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독감? 네. 그러니까 백신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전파가 되거나 사망률이 높거나 혹은 이 백신을 뚫고 감염될 수 있는 비율 자체가 상당히 낮은 거죠. 왜 1차 접종, 2차 접종이 다르냐면 아까 이거 스파이크 단백질이 수용체에 이렇게 들어가는 구간에서 요걸 못 만나게 하는 게 이제 중화항체거든요. 당연히 두 번 이상 맞고 하면 이제 백신에 대한 항체 형성 효능이 높아지는 관점의 변화인 거죠. 근데 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증 환자 비율이 통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1, 2, 3차 비율이랑 다르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항체 형성률을 나타낼 여러 가지 서베이들이 있는데 초반의 서베이들은 표본이 너무 작았어요. 근데 정부 데이터들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두가 80, 90% 이상을 가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7페이지가 저희가 노가다를 해서 얻은 차트인데 노가다. 왜냐면 이거 손이 많이 가거든요. 네. 이 가로축이 백신의 접종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1, 2차를 안 나눠줍니다. 미국을 주별로 제가 나눠본 거거든요. 한 개 국가 내에서. 그리고 세로축은 주간으로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한 증분이에요. 근데 보시면 역의 상관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위험은 이게 통제 가능한 위험인지를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변이랑 변종은 달라요. 박쥐에서 사람한테 넘어온 건 변종이 되겠죠. 이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변이 바이러스는 염기가 바뀌는 것들인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구간에서 전파력이 높아진 사례도 있으나 사망률이나 중증 환자의 비율이 늘어난 사례는 극소수예요. 근데 이번 델타 바이러스를 그렇게 볼 거냐라고 보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확률에 대한 왜냐면 이게 다 좋아지고 나면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 학자는 아니지만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다 괜찮아? 라는 이야기인데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18페이지 가운데 차트가 이게 핸드폰으로 출근길에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꼭 다시 봐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게 네. 글로벌에서 일간으로 늘어나는 백신 접종자 수예요. 그리고 회색은 미국의 접종자 수예요. 미국 접종자 수가 주네요 많이. 왜 저러고 있냐면 미국은 네. 이게 임시사용허가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강제적인 접종이 안 되죠. 희망자들을 통해서 맞는 거고 안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별의별 인센티브를 지금 다 줬던 거잖아요. 불신한 분들이 많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백신 이렇게 보급량이 주는 거죠. 근데 백신의 생산 설비는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두는 감소분과 증분이 신흥국으로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경기는 확장일로로 리오프닝으로 갈 거라는 게 기존의 전망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의 백신에 대한 접종의 니즈가 높아졌고 청년층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의무접종에 대한 직군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지금 보면 전 세계 접종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설비가 준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건 그냥 제 예상입니다. 네. 지금 유럽에서 성인 60-70%의 백신을 확보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유럽으로 가는 물량이 상당 부분 여기 숫자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선진국과 신흥국의 백신의 선순환 관계가 다시 이탈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이탈된다고요? 왜냐하면 선진국이 다시 백신을 가점해하려는 노력들이 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델타 때문에? 그렇죠. 신흥국은 선진국과 델타가 퍼져도 락다운의 강도가 달라요. 선진국은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노년층에서는 거의 100% 백신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0.1% 통제되는 거예요. 근데 신흥국은 한국만 보더라도 30% 남짓이잖아요. 안 되는 국가가 대부분이고. 그럼 나머지 70%에서는 락다운 강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온도차가 커질 수 있다고 봐요. 우리도 락다운 강도를 높인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근데 영국과 선진국은 기조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리오프닝 주식들 빠지는데 뒷부분에 저는 사자라는 이야기 할 텐데 2-3분기 언닝이 계속 올라와요. 왜냐하면 모빌리티 데이터들이나 부킹이 지금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순환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선순환의 회복이 되겠지만 순환적으로는 환율과 주가와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백신 코로나는 통제 가능한 위험일 거라고 봐요.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게 합리적인 거고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저명한 논문들에서 똑같은 결론을 짓고 오케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가정을 좀 보자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을 픽업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이야기 바이든입니까? 세 번 얘기하게? 네. 지겹다는 거예요. 네. 손정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델타 바이러스가 클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작년에 데이터들이 다 4월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보는데 2를 보는 건 엄청 크게 드문 일이거든요. 좌측 차트를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제조 PMI를 적어놓은 거예요. 미국은 ISM이겠죠. 이게 표준 편차 2까지 튀었던 거죠. 그럼 이제 빠지는 건 맞죠. 근데 빠져서 60이 낮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노이즈가 어떻게 이제 해소될지가 되게 중요한 것들인데 중기적인 관점을 보셔야 돼요. 경기는 쉬지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요. 주가도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것들이 중기적인 상승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들인데 20페이지가 이제 미국 경기가 과거 어떻게 확장일로에 들어섰고 그리고 그 과정의 길이가 얼마였는지를 제가 자칫하게 그려놓은 네. 거예요. 근데 지금 나우라고 적어놓고 하늘색 음영을 그려놨는데 이제 요만큼 돌아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점선은 뭐야? 이건 이제 IMF와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확장의 일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경기의 픽아웃이라는 단어들을 단기 시황에선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중기 시황에서는 다르게 봐야 돼. 그러면 네 말따나 경기가 계속 좋아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경기는 좋아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과정이 소비가 좋아져야 생산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생산이 타이트해져야 시장의 기대로 투자가 늘어나는 사이클. 그렇죠. 근데 지금 어디죠? 소비가 좋아졌는데 생산에서 막힌 거죠. 공급 차질 때문에. 이게 생산이 재개되고 그래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냐. 이게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림이라는 거죠. 사실 장기도 아니에요. 이번 달부터 점검해야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큰 이슈들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번 이슈를 대하면 네. 느낌이 좀 다르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투자에 대한 이야기만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좌측 차트를 보시면 제가 올해 엄청 강조드렸던 이야기 여기에 별 다섯 개를 라고 했던 차트를 다시 그려봤는데 네. 투자 사이클은 통상 10년짜리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게 교묘하게도 미국발 금융위기 뭐 그 이전에 아시아 혹은 테크버블 그리고 코로나까지 대부분 경제위기는 뭐 예전에 오일쇼크부터 시작해서 10년의 주기가 반복돼요. 10년의 그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그게 구조조정이 되고 다시 생산설비가 늘어나는 그런 사이클인 거죠. 근데 24페이지 좌측을 보시면 투자와 수주는 지난 10년 동안 장기적인 침체 사이클이었어요. 언제가 고점이었죠? 2012년이었어요. 제가 이때 한국에 이직을 해서 들어왔거든요. 아~ 네. 차정의 네. 고점에 온 거죠. 네네네. 그래서 18년, 19년까지는 침체였고요. 18, 19, 20은 G2분쟁과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주 투자 절벽이었어요. 전 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오늘은 뭘 거기에서 강조드리고 싶냐면 첫 번째는 공급이 부족하다. 10년 만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가운데 차트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현금 흐름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어요. 근데 이 개선된 현금 흐름이 가야 되는 투자의 방향성이 정확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일찍 왔잖아요. 네. 오늘 어떤 기업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하셨죠? 포스코 이야기하셨죠? 네. 네. 대한민국도 그래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나 매니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소재 업종들이 스프레드 아웃, 그러니까 스프레드라는 마진이 정점을 찍고 이런 주식을 다 팔았어요. 맞아요. 과거 사이클에도 그랬으니까. 근데 봐야 되는 건 뭐냐면 2분기, 3분기, 4분기 뭐 포스코 같은 기업은 거의 반기 연간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계약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딜레마인데 저는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올해 포스코는 1분기 때 철강업은 1분기 때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이 역사적인 최고치였어요. 근데 2, 3, 4분기 계속 좋아지게 되죠. 그럼 이 현금 흐름이 어디를 향해야겠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탄소 중립이나 새로운 생산 공정의 전환이나 수소와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분야의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 이건 가운데 차트는 미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동인이 재정정책이라는 거예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우측 차트인데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냐면 이 전망치를 계속 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25페이지 매크로 이야기 따분하실 텐데 하루쯤은 세상의 흐름을 한번 이해해 보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틀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제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경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근데 보시면 저는 이런 차트를 점검하고 있어요. 생산의 정상화와 투자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 바뀌었냐라는 거죠. 제일 위가 산업생산과 미국의 가동률은 이제 다시 상하일로에 들어서게 된 거죠. 그리고 자본재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기업이 기업한테 주는 수주예요. 뭐 조선, 건설, 기계, 항공 이런 거죠.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미국, 유럽, 일본의 자본재가 지난 10년 동안에 다운사이클을 걷고 증가율이 수직 상승하고 있잖아요. 수주는 늘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투자가 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현금 흐름 개선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 두 가지를 보거든요. 아까는 주영업이익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회사채 발행이 역사적으로 최대치였어요. 기업 IPO 그래, 올해도 그래. 그 돈이 어디로 갈 거냐. 근데 추가적으로 더 늘려면 제일 좌측에 은행의 대출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그걸 보는 선행 대표가 은행의 센티먼트 인덱스거든요.
대출 태도와 같은 것들이죠. 그게 개선되고 있고. 대출 태도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되게 중요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볼 때도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고요. 그러니까 대출할 때 은행원들의 태도가 어떠냐 이거를 지수로 한 거예요? 친절하냐 불친절하냐 그거 말고. 아 그럼 태도가 뭐예요 도대체 대출 태도가? 대출을 늘려줄 용의가 있냐라는 거죠. 아 은행들이? 그렇죠. 아 그걸 또 어떻게 조사를 하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서로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인식도 서베이로 나오고요. 각가지 데이터들이 많아요. 근데 이 데이터들이 많은 건 아주 아주 중요한 선행인덱스인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우측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연은이 보고 있는 제조업의 자본지출도 상당히 높은 레벨대에 들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경제지표들이 무너지고 있지만 저희가 올해 하반기 전망에서 봤던 그림까지도 무너지냐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왜 중요해라는 거죠. 그러면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가 오르면 시장이 빠지고 유동성이 빠질 거라는 시장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26페이지를 정말 중요하게 보세요. 이건 하반기 전망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덜 줄겠습니까? 남색이 네. 기준금리거든요. 네. 기준금리고 네. 그리고 이제 회색음영은 경기예요. 금리가 오르면 경기가 빠지나요? 아니요. 금리가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경기는 확장의 일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음영 구간이 이제 금리를 올린 구간이거든요. 네. 그 구간에서 투자가 주나요? 대출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유동성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사이클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맨 끝에 보시는 2014년 금리 인상 사이클이에요. 우리는 이걸로 시장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내년까지 경기는 확장의 일로에 갈 만한 충분히 큰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기의 정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모멘텀과 강도와 열기를 식혀야 되는 구간이면 분명히 맞지만 이걸 다 꺾어야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미국이 골치 아파요. 이게 금리를 아마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이랑 수급 중에서 지금 가격에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네. 수급이랑 펀더멘탈이랑 가격을 결정하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요? 네 저는 수급 그렇죠 수급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떠냐면 채무한도 협상이죠 채무한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미국이 지금 캐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캐시가 뭐 한 달에 2천억 정도 쓴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한 7천억 조금 안 되게 있을 텐데 석 달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채무한도 협상 이번 달 말까지잖아요 다음 달에 얘들 뭐 하죠? 지금 이 시국에도 다 휴가 가잖아요. 미국 외에는. 그러면 채권 발행이 없죠. 채권 발행이 없는 상황에서 델타 바이러스 이런 거 터지니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에서 채권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위험에 대한 선호는 계속 낮아질 테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 재정 정책은 어떻게 풀릴까? 그리고 재정 정책이 왜 중요할까라는 건데 27페이지 우측 차트 보세요. 네. 지금 재정적자인 건데 이게 얼만큼 올라와 있는지인데 1,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도의 재정정책을 피는 게 맞냐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자기의 우리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정책 입양자 앨런의 입장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만큼 돈을 풀었는데 경기가 못 오르는 거예요. 확장일로에 못 가는 거죠. 그걸 에클스의 실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대공황 때 조금 풀었다가 경기 좋아져 버려서 에클스 위원 그 연준 의장이 추기 정책했다가 정말 장기적인 대공황을 맞은 거거든요.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경기가 여기서 꺼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재정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시점일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8월이 그 우려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는데 28페이지 3개 미국, 유럽, 중국이에요 미국은 이 미친 돈을 풀겠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은 지금부터 이제 회복기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연말로 갈수록 늘어나고 28페이지 중국 지금 아무도 안 보시는데 오늘 중국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되게 좋을 텐데 노란색이요 이게 지방채 발행인데 이게 미국 중국의 부양정책의 온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예요 근데 보통 4조 달러 4조 위안 정도에서 머물죠 18년 19년도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빨간색이 올해인데 네. 3월까지 코로나 이전의 수준도 못 미치다가 지난달부터 이걸 급격히 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준율을 내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중국도 재정에 대한 온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부양 좀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뒷부분에서 제가 이에서 종목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텐데 네. 생각보다 재정이 지금 큰 우려지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낙관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이라고 봐서 저는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경기 모멘텀 훼손에 대응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건 팔조종이 아니라 사야 되는 조종이고 시장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요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9페이지 좌측 차트 이거 확 막 땡겨서 보면 좋을 텐데 정 프로님도 김 프로님도 같이 네? 정말 머리를 비우고 좌측 차트를 한번 보세요. 머리 비워요? 네. 네. 어차피 비어 있어 있어요. 네. 이게 흐름이죠 흐름. 네. 팬데믹 이후에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고 다른 위기 때보다 얼마나 빠르게 리커버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마찰적인 불안감들을 겪는 거죠. 근데 이 점선의 경로가 앞으로 3년이에요. 지금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이걸 아래로 꺾을 거냐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저 점선은 누가 그린 거예요? 시장 전망치를 가지고 시장 전망치 네. 제가 자대고 그린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네. 순환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죠. 30페이지인데 이건 틀릴 수도 있지만요 애널리스트는 결론을 그래도 시원하게 내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변수들이 주가와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0페이지가 진짜 변수가 근데 복잡한. 이 변수들을 네. 하나도 보지 않으시면 바닥에서 지지고 바닥에서 지지고 고점에서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중기적인 흐름 정도의 그림은 따라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흐름은 좀 봐야죠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러면 위에 주가와 금리를 결정하고 밑에는 세 가지 분류예요. 펀더멘탈 그리고 정책 밑에가 이제 위험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근데 7-8호는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의 의미는 그 다음이 뭘까요? 위를 향하든 아래를 향하든 한 가지 방향성을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코로나 커브는 8월쯤 정점을 보일 확률이 꺾인다. 높을 거다. 네. 통제가는 위험일 거라고 보는 거고 실물 경기는 그 이전에 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위험선은 높이고 마냥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요. 지금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하고 계시지만 결론은 다시 이야기를 넘어와야 돼요. 그러면 다시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재정 때문에. 자 그러면 올해 하반기 9월 10월이 지나게 되면 다시 경기와 금리의 시속 게임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보냐면 밑에 있는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시장의 생각보다 8월 이후에 저는 가파른 개선을 보일 확률이 높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외부 강의를 잘 안 하는데 네. 미국 상공회의소 분들이랑 줌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미국의 온기가 궁금해서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베케이션 휴가 기간이 끝나야 네. 본격적인 잡마켓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가 이제 막 뿌려주던 특별 실업급여가 끝나는 구간이죠. 끝나는 데죠. 그게 8, 9월 정도가 될 거예요. 미국은 생각보다 강한 어닝이 나올 가능성, 강한 고용 개선이 나올 가능성도 크고 네. 인플레는 고점이 어디냐는 우려에서 이제 어느 정도 9월 되면 기저효과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가 높을 물가가 높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 변수가요. 둘, 뭐 여섯, 여덟, 한 10개 정도 되는 게 각각의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해갖고 플러스가 뭐 7개면 플러스 7점 투자 오케이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잘 보니까 각각이 각 변수별로 서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 통화 정책이 위로 갔던 게 다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 요소가 좀 더 많은데라고 판단하고. 이 중장기를 좀 좋게 보긴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럼요, 맞아요. 그걸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고요. 아, 기대 수익률. 그래서 통화 정책이랑 물가랑 고용이 반대 방향성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 화살표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보고 있진 않지만 네? 경기라 코로나와 재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또 주가를 누를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건 스타일 전략들이나 자산 전략을 다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 별로 없는데 한번 해보시죠. 예. 네, 마지막 파트는
어디서 돈 벌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아, 벌어야죠. 그렇죠. 네.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산의 배분의 전략과 네.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산 포트폴리오는 뭐 이건 제목이에요. 디펜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디펜스가 뭔지를 제가 강조를 드리면 이건 제가 하반기 전망 사실 작년 상반기부터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이제 1사분면으로 간다. 성장과 물가가 같이 올라오는 구간으로 가면 여러분의 바스켓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가예요. 물가가 34페이지 좌측의 막대 그래프처럼 정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면 픽 아웃이라는 정점 뒤에 이렇게 빠지냐고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연준이 생각하는 수준의 물가 구간에 안착하지 않고 그 위에서 안착해버리면 이제 큰 고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넌 주식에 대한 중기적인 강세 기조를 왜 가져가니? 이익이 좋은데요. 그래도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저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이 조합에선 위험자산에 대한 반대 포지션을 갖는 게 훨씬 더 큰 기회비용이에요. 2년 동안 제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합이 무너지는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네? 모든 이코노미스트의 이야기에 동감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동성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화폐 수량설,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화폐 수량설을 제일 우측에 제가 그려놓은 건데 네네.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어요. 화폐 수량설. 그래서 어떤 가격부터 올렸냐. 첫 번째 금융자산의 버블이 나왔죠. 두 번째 원자재의 버블이 나왔죠. 가격 상승이. 네. 그리고 중간재의 인플레이션이 나왔죠. 완성재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비스업의 원가가 뭐예요? 서비스업의 원가가 뭡니까? 임금이죠. 그렇죠. 임금 상승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조업의 원가가 뭐죠? 유가죠. 원자재. 유가, 원자재, 네네, 식품들이죠. 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격을 올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학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급이 타이트하면 수요가 좋으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 환경이 못 온다라는 의견에 100%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게 디펜시브하게 봐야 되는 건 36회 좌측 차트예요.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게 이제 PC 물가라는 건데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의 전망치가 높아요. 근데 그 전망치를 36페이지 좌측 차트 보세요. 레인지예요. 지금 아래와 위를 향하는 시장의 의견이 너무 큰 혼선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컨센서스는 여기에 있지만 그럼 뭐죠? 전 이게 불확실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헤지 자산을 저는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의견차가 이렇게 크게는 안 나옵니까? 그렇죠. 이전 사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30회 좌측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S&P 500보다 더 많이 오른 게 리츠라고. 아, 네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리츠, 배당 이런 주식들이 되게 좋고 가운데 보시면 이제 민감도, 물가와 성장의 민감도인데 30회 우측이 이건 ETF로 사시면 돼요. 금리가 그래서 올라오면 돈을 버는 자산들 그리고 물가가 올라오면 돈을 버는 자산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뭐 리츠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자산들에 대한 편입을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전체 그 금융자산의 20% 정도 가져가는 건 되게 안정적인 디펜시브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마 경기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올 때 어떤 방어의 역할이 아니라 수익도 낼 수 있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포지션을 자산 배분의 전략에서 반드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가지고 가봐야 될 위험이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38페이지는 이제 주식의 전략인데 네. 이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네. 주식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보고서를 읽어봐 주실 거라고 굳건히 믿고 네. 핵심되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이 칠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되는지를 제가 칠판에다가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을 버는 건 추세를 추종하는 거예요. 아 판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군요. 그렇죠. 이게 아마 안 보이실 텐데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서 적은 건 뭐냐면 지금 합리적으로 제발 애널리스트가 밴드 틀렸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밴드를 맞추려고 내지 않고요. 시장이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주가의 상하단을 개선하고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합리적인 구간에서 이걸 튀어나가게 되면 저희는 네.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네. 뷰를 다시 바꿔야 되거나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들이죠. 저는 밴드를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밴드가 되게 높을 거예요. 코스피 밴드가. 그러니까 이걸 뭐 맞추려고 내는 게 아니고 저마다 다르겠죠. 근데 네. 개인 투자분들이나 심지어는 신문 기자님들에도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그러니 저희 애널리스트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합리적으로 시장의 전망을 하고 우리가 왜 이 지수를 냈어요. 그러니까 균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내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바꿔서 지금 올해 이익에서 합리적으로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상단 정도를 주면 지금 기대 수익률 하반기까지 몇 퍼센트 남냐면요. 10%가 잘 안 나와요. 좀 많은 애들이 중국인데 한 1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수가 바닥에서 두 배가 올라왔죠. 네. 그렇죠. 금융위기 이후에는 나스닥은 열몇 배가 올랐죠. 10% 수익률을 추세 추정으로 만족하시냐고요. 아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고 나는 그래도 해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네. 돈을 어디서 벌어야 되냐면 시장의 우려의 반대편에서 벌어야 돼요. 그게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시장의 반대편이요? 시장의 우려나 우려와 반대편? 우려의 반대편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지금 빠진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올 것 같다는 우려가 있으면 그거의 반대쪽으로 가서 그렇죠. 돈을 벌어라 오히려. 네. 근데 지금 그 이게 제가 올해 하반기 전망했던 우려들인데 지금 이제 빨간색인 핵심인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마찰적 요인들 때문에 경기가 깨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장주가 될 거야라는 게 여의도 약간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거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런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네, 이야기도 네. 맞을 수가 있겠죠. 네. 40페이지 좌측 차트예요. 첫 번째로 성장주가 갈 수 있는 기술적인 룸은 얼마인지를 봤어요. 성장주와 가치주, 가치주가 대부분 민감주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상대 수익률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엄청 극적인 스타일 전략의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표준 편차 2까지 성장주 상대 강세가 나왔어요. 여기서 더 가려면 엄청 큰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금리가 더 빠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닝이 되게 강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가? 전 못 그런다고 보는 거죠. 가치주 성장주의 상대 수익률을 보니까 지금 벌어질 만큼 최대한 벌어진 상태라는 거죠? 아니죠. 최대한 벌어졌다보다는 과거 역사에서 봤을 때 이 네. 정도에서는 스타일 전략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가치주로? 그렇죠. 근데 성장주가 다 좋았어요? 코스닥이 그렇게 좋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이 나스닥이 다 좋은 줄 아세요? 가운데 차트 보면 좋았던 건 빅테크들만 좋았어요. 그리고 일부 기업들. 우리 카카오 네이버 그렇죠. 일부 기업들만 좋았어요. 한국과 미국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네. 거죠. 그럼 애들이 성장주가 과연 어닝이 좋아? 밸류는? 그 우측이에요. 지금 어닝이 올라오는 거를 3개월 변화율로 막대 그려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점으로 그려놨어요. 같이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반대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작점에는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 가치주 민감주로 사면 돼?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에 너무 매몰돼 있는 시장의 시각에서 기회를 찾자라는 거고 가치주 성장주 뭐가 좋아요? 질문 너무 많이 듣는데 아 저는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하수라고 생각해요 라고 그냥 솔직히 이야기해요. 잘 보세요. 43페이지 4개 차트 이게 보면 경기 민감도와 성장성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는 민감도가 높겠죠. 그리고 성장주는 성장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재단에서 보면 경기 민감주가 민감도가 높은 건 맞는데 성장성에서 보면 앞으로 2년의 성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로스탁이 성장이 더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색깔별로 다르죠. 제가 남색을 민감주 그리고 이제 이 뭐죠? 노란색을 성장주 나머지를 네. 이제 방어주 형식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약간의 새로운 변화들을 가지고 내가 좋게 볼 수 있는 산업들에서 지금 올라도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애들 그리고 민감주 중에서도 기회를 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는 되게 보수적인 접근에서 네. 가져가셔야 되고 가치주에선 기회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단하지 않고요. 다섯 가지 테마를 여기에 네. 이제 가지고 뭡니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민감주 내에서는 네. 결론밖에 못 드리겠네요. 네. 에너지 산업재 은행을 좋게 봐요. 에너지 산업재 은행을 좋게 보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주식도 좋게 봅니다. 네. 한국의 리오프닝 주식을 좋게 보진 않아요. 주가가 비싸요. 그리고
리오프닝은 신흥보다 선진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아, 리오프닝 주를 살려면 예를 들면 호텔, 카지노 뭐 이런 거 리테일 이런 거 살려면 미국을 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차트를 보시면요. 내년까지 이익인데 레저나 호텔 이런 쪽 애들은 매출 전망 자체가 이전의 수준 이상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거죠. 이게 2연수여죠. 막혀 있다가. 네. 네. 그 그림이 나올 건데 최근에 주가는 다 조정받았잖아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호텔 점유율이나 객실 예약률 뭐 이게 아키프시 레이쇼라고 하는데 네. 체크포인트 통과 여행객들 다 보시면요. 이런데요. 주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직 다 못 올랐잖아요. 저는 여기서 올 거라고 봐요. 여기서는 트레이닝 주식인데 저희 단기적으로 크루즈 주식도 가지고 있고 호텔 리스트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릴게요. 시간 조금 늦더라도 네. 한 5분 정도 더 주실 네네. 수 있어요. 네네네. 네. 뒷부분에 중국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한 시간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고 네. 오늘 탄소 중립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좌측에 47페이지에 이제 앞으로 그린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시장의 전망을 그려놓은 거죠. 그럼 이제 일부 능선에 있는 거예요. 네. 네, 일부 능선에 있는데 이걸 언제부터 사야 되냐.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의 ETF를 샀던 적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종목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요한 포인트를 탄소 중립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관련 제가 탄소 중립 뭐 3프로에서 방송 많이 했는데 저희가 종지부를 찍을 만큼 저희 괜찮은 애널리스트 있다 있죠. 그게 두 명이거든요. 네. 한 분은 또 중국 최원석 연구원 아시죠? 네. 안 나올라 그러는데 정 프로님이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아유. 두 분을 모시고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 일어나는 큰 일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유럽의 탄소세 국경세를 부과하는 이 시점이 하반기 내년까지 엄청 큰 트리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엄청 큰 투자의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근데 다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고 제가 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우리나라 정부 프로젝트라는 교수님이랑 식사를 했었어요. 저녁에 술 한잔 했었는데 정부가 느끼는 민간에서 느끼는 기술적 저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결론은 이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가는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모두가 좋게 보면 주식은 안 돼요. 네, 그땐 이미 올라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는 오늘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심플하게 보셔야 돼요. 탄소세가 생기면 기업은 액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도 이쪽으로 투자 많이 할 거예요. 그쵸? 제가 투자의 시대가 온다는데 이것도 아주 큰 한몫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이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방향성인데 자 탄소세가 나와요. 탄소세가 나오면 세금을 낼 수도 있고 탄소 배출권을 사서 대응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세금이 올라가면 이 세는 어떻게 되죠? 이 크레딧은 어떻게 되죠? 배출권의 크레딧은 같이 올라오겠죠. 네. 이 탄소 배출권 ETF를 사는 건 중기적으로 기대 수익률은 낮으나 아주 안전한 에셋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ETF를 되게 좋아해요. 솔직히 저희도 ETF를 살 수 있어서 저도 이 ETF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포스코, 화학 이런 주식들을 안 좋게 봤던 이유가 이제 한국도 탄소 배출해야 되면 우리도 설비 못 늘리고 우리도 가동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업은 정부의 의견을 따르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데 목표가 있어요. 본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거기서 탄소세를 내고 크레딧을 사도 수익이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우측 차트인데 제조 공정을 전환하는 거예요. 기존의 사업의 캐펙스를 줄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려면 뭘 해야 되죠? 탄소 저감 장치를, 탄소 포집 장치를. 포집 장치. 그리고 쓰고 있는 에너지나 원자재 같은 걸 바꿔야 되겠죠. 이게 가장 큰 현명한 대안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캐펙스는 10년이 넘게 남았거든요. 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사실 우리나라 아직 수혜주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글로벌하게 이런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저희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팀만 발굴한 종목이에요. 저희가 탄소 중립 수소 매수라는 보고서를 썼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것들이 저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그 세 번째가 이런 방법이 있겠죠. 이쪽에서 탄소 포집해도 그래도 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반대쪽에서
탄소랑 반대되는 산업을 해서 크레딧을 쌓으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게 되겠죠. 여기서는 수수를 좋게 보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매력적이에요? 토지. 그렇죠.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를 같이 가져가시는데 비중을 조금 줄이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산업은 이런 사이클을 보이고 움직여요. 근데 주가는 각도가 언제 제일 강하냐면요. 1, 2분 응선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의심을 하고 조정을 갖죠. 네. 그럼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개나 소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시장이 영리해지고 산업이 윤곽을 잡기 때문에 옥가석과 명감이 갈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신재생에너지 ETF를 아직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는 수소와 저희는 태양광 폴리 쪽이랑 그리고 탄소 포집과 관련한 포지션을 중기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번 달 질 수도 있지만 2, 3년 이상의 그림에서 보면 저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말이 닿네요. 쌍주식은 네. 모두가 좋게 보는 주식이지만 이 주식을 10년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머물어서 공부했던 분들은 이 주식의 미래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도 이 주식은 비쌌을 거예요. 근데 장기적인 패러다임의 시프트로 보면 47페이지 좌측의 그림이죠. 이제 녹색선의 출입문을 지나고 있는 과정. 그 시작점이 탄소 포집이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반론들이 있어요. 탄소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땅에 묻을 수도 있고 뭐 할 텐데 석유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그 석유 불순물로 만들어진 산업이 화학산업이에요. 네. 저는 이 산업에 대한 생태계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커가는 산업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포지션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결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 뒷부분은 이제 IT 쪽이랑 비테크 쪽인데 일단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탄소 이 친환경에 대한 그 두 분, 두 분 제가 오늘 저 신금투 리서치센터에 갈 테니까 그 회 한번 하시고 네. 제가 섭외를 할 테니까. 아 그럼요. 그 제가 담당 아니에요. 네. 아니, 저는 모시러 가야 되고 우리 저 박성수 팀장은 다음 주 금요일 한번 더 오십시오. 이 시간에. 아까 네, 뭐 중국 얘기도 따로 해야 된다. 아직 네. 저 장이 시작됐어. 네, 그렇죠.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드리면, 그러니까 이 보고서도 그렇고 네. 저희 신한 글로벌 팀은 되게 네. 강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옥석 같은 자산들을 골라내고 뭐 저희도 틀리겠죠. 저희도 지금 시장 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3%가 어떤 매개체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저는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좋은 생각들을 이제 시장에 이제 좀 뿌려질 때라고 생각해요. 맨날 그 공을 제가 다 독식하는 것 같아서 이제 김프로님 그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네, 뭐 뒷부분에 이야기들이 네. 좀 많아요.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요거 다 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용기를 내서 54페이지는 지금 저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답은 아니에요. 저희도 매일 바뀝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서 저희가 종목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했는지를 이제 저희가 시장도 이겼던 적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알겠습니다. 담고 있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를 저희 데일리에서 담고 있으니까요. 아, 저 시간 부족할 줄 알았어요. 이 자료는 이 자료는 이제 올려놨으니까 자료 보시고 예습한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한번 더 하는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은 이제 드릴 이야기가 많지 않은데 시간 되면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지금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보내드려야 되는 아쉬움 네. 우리. 한 신한, 시간 이상했어요. 네,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파트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연불리 빨리 모시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